궁금한 거 모셔봅니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최고의 사운드와 감각적인 디자인, 연주자의 플레이 어빌리티를 극대화시켜주는 설계로 탑 브랜드 반열에 오른 아이바네즈. 다양한 장르의 연주자들은 아이바네즈 기타의 아티스트를 꿈꿉니다. 2011년 혜성처럼 나타난 라리 바실리오의 새로운 차원의 연주를 실현시키며 블루스락의 거장이자 싱어송라이터 프로듀서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조시 스미스의 사운드를 완벽하게 전달하는 아이바네즈 아티스트 시그니처 모델들은 단순히 연주자의 이름만을 가져다 쓰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함께 논의하고 연구하여 해당 아티스트들의 사운드를 견고하고 완벽하게 만드는 것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아이바네즈 아티스트 시그니처 모델 중 AZS 시리즈에 기반한 모델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예정입니다. 오늘 만나볼 기타는 이렇게 두 대입니다. 은총 씨가 들고 계신 모델이 이 LB1 네. 라리 바실리오 시그니처 모델이고요. 애쉬바디 에스테크 특수 로스팅 메이플렉 세이머 던컨 라리 바실리오 싱싱건 픽업 다이나믹스 9 스위칭 시스템 고토티 1702B 브릿지 매그넘 락 HAP 헤드머신을 갖추고 네. 있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모델이 조시 스미스의 시그니처 모델입니다. 애쉬바디의 에스테크 특수 로스팅 메이플렉을 가지고 있고요. 세이머 던컨의 플랫5 픽업 연주를 수월하게 만드는 요기 곡선 컨트롤 플레이트 고토 F1803 브릿지 고토 헤드머신을 네. 가지고 있는 모델입니다. 외형은 조금 비슷하게 생겼지만 사운드는 완벽하게 다를 것으로 네. 예상이 되고요. 은총 씨의 멋진 연주를 통해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내 말 끝나버렸나요? 조용해요. 뭐 이런 것도 또 방송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또 중간에 이어갈게요. 그렇습니다. 모든 사운드를 들어봤습니다. 굉장히 유니크한 MR에 은총 씨가 연주를 해줬고 두 번째 이 모델을 조시 스미스 시그니처 모델을 한번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 무겁다. 그렇죠. 이런 느낌인데 이런 거는 세부적인 거는 기타면서 확인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 블루스의 거장 조시 스미스의 기타로 아방가르드란 또 연주를 네. 선사를 해주셨습니다. 이 어떻게 보면 라리 바실리오도 그렇고 조시 스미스도 그렇고 한 장르의 거장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연주자들이 원하는 사운드와 이 연주감 그리고 이 연주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아이바네즈는 정말 잘 연구하고 맞습니다. 아티스트와 논의를 많이 한다라는 게 이번 기타에서도 여실히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아이바네즈가 굉장히 잘하는 것이 뭐냐면 거장들을 찾아가서 이런 아티스트 엔도서먼트십을 맺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만 신예들을 맞아요. 발굴을 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싹수를 보는 거죠. 얘는 정말 잘 되겠다. 한번 이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아끼지 않고 끝까지 파트너십을 유지를 하면서 이 아티스트가 성장하는 과정을 계속 지켜봅니다.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물론 이런 것도 있겠죠. 그 아티스트가 유명해지기 전에 이 아티스트 계약을 먼저 맺어서 그걸로 인해서 또 이제 시너지가 나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그런 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보면 단순히 이 아이바네즈가 악기만 잘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음악에 대한 그리고 연주력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뛰어난 회사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방금 그 아이바네즈가 그런 그게 말 그대로 영업을 잘하는 거죠. 거기서도 왜 한숨을 쉬었냐면 갑자기 한 브랜드가 떠올랐어요. 그걸 제일 못하는 브랜드.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브랜드. 아, 깁슨도 좀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깁슨 같은 경우는 보수적이에요. 네, 워낙 이 보수적이고 진짜로 지금까지 전설적인 아티스트들과 계속해서 함께 왔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또 보이고 있고 뭐 다른 영업 방침이 다르겠죠. 네. 영업 방침이 다른데 어떻게 보면은 깁슨은 또 깁슨과 맞는 이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고 이 아이바네즈는 또 아이바네즈다운 마케팅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네, 저는 뭐 그래도 뭐 이 방송을 통해서 뭐 이걸 뭐 깁슨에서 보지는 않겠지만 뭐 그런 생각합니다. 뭐 정말 제발 신예들 제발 좀 아예 형들 멋있죠. 형님들 당연히 계속 가는 건데 이 영화 아티스트들 너무 많이 놓치고 있지 않나. 이 쏟아지는 이 좋은 뮤지션들을 그 깁슨에서 어떤 모르겠어요. 제가 모르는 걸 수도 있겠지만 확실히 팬더랑 아이바네즈에 비하면 현저하게 보수적이다는 건 많이 느껴집니다. 근데 정말 알바네즈가 이런 것들을 잘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그 생각도 들어요. 알바네즈가 원래 제가 이거 예전에도 한번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사실 제가 버집에서 리뷰하면서 생긴 건데 팬더가 굉장히 치가 올라올 때 알바네즈에서 갑자기 AZ 시리즈 나오고 AZ 시리즈 나오면서부터 이게 보였거든요. 그런 것들이 젊은 이 아티스트라든가 아니면은 멋진 뮤지션들을 잘 받았다가 사실은 뺏었습니다. 제가 아는 몇몇 이 뮤지션도 원래 네. 존슨 뮤지션이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다 하는 거죠. 공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공격적인 마케팅이 좀 필요하다. 근데 그 말을 했었는데 알바네즈가 갑자기 그렇게 시작하더라고요. 뭐 재방송 보고 한 건 아니겠지만 뭐 이게 팬더에서 하는 것들이 확실히 맞다라고 느껴지니까 알바네즈가 뒤쫓아가고 지금 알바네즈가 와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라고 굉장히 좀 걱정을 했었는데 뭐 역시 대기업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제는 신예 모델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폴리피아도 생겼고 그렇죠. 뭐 그 외에도 많습니다. 제가 알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알바네즈 좀 잘하고 있다. 알바네즈도 지금 팬더랑 같이 잘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알바네즈의 새로운 이제 모델들이 더욱더 기대된다. 그렇습니다. 생각.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어떻게 보면은 라리 바실리오라든지 조시 스미스의 스타일과는 조금 상반되는 스타일의 연주를 들려주셨는데 이것이 또 아이바네즈의 강점이 아닌가. 다양한 장르에 있어서 어떤 장르에도 잘 어울릴 수 있는 멋진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 아이바네즈의 매력이다. 그리고 이런 편견을 잘 어떻게 보면은 은촉 씨가 의도한 건지 의도하지 않은 건지 의도는 안 했어요. 그걸 또 편견을 깨주신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이 아티스트 시그네처 시리즈를 이어나갈 거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건 무척입니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